Times. 네, 은근히 맥카티 브라더스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맥카티 브라더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맥카티, 테드 맥카티죠? 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맥카티는 역시 테드 맥카티. 맥카티 하면 그 사람밖에 몰라. 근데 이 테드 맥카티 여러분들도 이제 이름이 되게 익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테드 맥카티 삼형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맥카티 브라더스가 바로 그건데 그 깁슨의 가장 특이한 디자인인 네, 플라잉 V와 그리고 익스플로러, 모던까지 해서 그 뭐 모던은 사실 그 세 개 중에는 망했지만 적어도 플라잉 V와 익스플로러라는 정말 시대의 명 바디 쉐입을 남긴 테드 맥카티의 그 혁신적인 경영, 그 깁슨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디 사장님이 잘하고 있지만 깁슨 역사상 가장 잘했던 사장을 꼽으라면 테드 맥카티죠. 단연 테드 맥카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1950년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테드 맥카티가 깁슨을 이제 지휘하는 그 동안에 깁슨이 어떻게 보면은 팬더와 전 세계의 기타 브랜드의 양대 산맥으로 같이 위상을 올릴 수 있었던 거는 테드 맥카티의 공로가 진짜 크다. 그럼. 그게 거의 뭐 거의 테드 맥카티 덕분이었다. 혼자 멱살 캐리한 거죠. 네. 그래서 그 테드 맥카티가 깁슨에 남긴 어떤 레거시는 진짜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테드 맥카티입니다. 네. 근데 그 테드 맥카티가 왜 PRS에서 나와? 나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그렇죠. 지금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테드 맥카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깁슨의 50년대, 60년대를 진두지휘했던 정말 명 경영자이자 네. 음악인이었고요. 그 테드 맥카티가 이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공격적이면서도 진취적인 그런 네, 그렇죠. 전략을 엄청 많이 구사를 네. 했어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이제 1920년대 30년대에서부터 악기 업계에서 이미 잔뼈가 워낙에 굵은 분이라 그 깁슨에 이제 가기 전부터도 이미 되게 인정받는 그렇죠. 경영자였죠. 그리고 뮤지션 출신은 사실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네, 뮤지션 출신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뮤지션들의 어떤 그 아티스트적인 사고 방식이 아닌 완전히 경영자 효율성에 딱 입각해서 일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가였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깁슨에서 일렉트릭 기타 완전 초창기 때 어쿠스틱 기타를 일렉으로 전환하는 싱글 픽업을 이제 개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픽업이 자체적으로 톤이나 볼륨 등의 컨트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뮤지션들은 그냥 오, 야 그래도 뭐 일렉으로 바뀌니까 좋네 이러고 치잖아요. 근데 맥카티는 비효율적이야. 아, 바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직접 픽업을 개발을 해요. 오호. 그러니까 뮤지션 출신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비효율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테드 맥카티 픽업이라고 불리는 이제 픽업 세트가 픽업을 포함한 모든 전기 관련 장치를 픽가드에다 다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1948년도에 이제 이걸 출시를 해서 그 깁슨의 아티탑 어쿠스틱 기타 모델에 어떠한 추가적인 개조 장치 없이 그냥 그 픽업만 쓱 갖다 끼우면은 다 되는 거예요. 픽가드부터 픽업까지 일체형으로. 네. 그래서 이 픽업이 달린 모델이 그때 이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테드 맥카티가 이제 그 이후로 자신감이 붙어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계속해서 내게 됩니다. 조금 늦게 태어났으면 아이폰 만들 뻔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사업가적인 혁신 있잖아요. 네. 그 원래 있던 기타의 생산 라인을 바꾸는 게 아니고 네. 바디는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이것만 갖다 끼우면 되게 하는 네, 거. 그리고. 이게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변화를 되게 극도로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달래면서 새로운 걸 갖다 끼울 수 있으려면 원래 건 두고 거기다가 이것만 하면 돼. 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삼성페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네. 사장님들이 삼성페이요 그러면 어우 우리 그런 거 안 돼요. 어우 그거 몰라.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사장님 그냥 핸드폰 여기다 대면 돼요. 대면, 그러니까 원래 카드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만으로 하면 되는 거. 이걸 해주기 위해 뭘 설치해야 돼. 이런 걸 질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테드 맥카티의 혁신은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설득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노선을 잘 탔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엄청 좋으신 그렇죠. 분이네. 사업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테드 맥카티가 이제 깁슨을 떠난 후에 네. 그리고 PRS의 스승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뭐 스승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멘토 정도. 네, 경영 고문. 그렇죠. 뭐 고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테드 맥카티가 80년대에 폴리드 스미스의 멘토로서 네,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PRS의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94년도에 맥카티라는 트리뷰트 모델이 이제 생산되게 됐는데 PRS는 이제 자기 스승님의 이름을 따서 헌정 트리뷰트 같은 걸 한 거겠죠. 그래서 PRS는
기본적으로 커스텀 20이나 24 같은 모델들이 다 되게 모던한 그렇죠.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맥카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50년대, 60년대에 깁슨을 표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맥카티의 시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소 빈티지한 그런 톤 셋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네. 쪽으로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PRS의 이런 모던한 기술력의 완성도와 50~60년대의 그 테드 맥카티의 깁슨의 콜라보라고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그렇겠네. 네. 그래서 맥카티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깁슨의 어떤 빈티지함을 계속해서 수성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굉장히 혁신적으로 사운드를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그때 그 맥카티의 어떤 경영 철학이 폴리드 스미스의 또 현대적인 기술력과 만났을 때 나오는 시너지가 이 기타에 이제 녹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근데 이번에 또 실제로 맥카티 모델은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네, 맞아요. 맥카티 모델이 있었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는 맥카티 모델 자체가 원래는 코어 라인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PRS의 그 생산 라인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미국의 지금 우리는 인도네시아 예,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SE 모델이죠. 예. 그쵸? 미국의 코어 라인이 기본 라인으로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위에 상위 라인이 아티스트 패키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가 더 있는 게 프라이빗 스톡입니다. 이거는 한대한대 프라이빗 스톡. 폴리드 스미스가 다 직접 점수를 하고, 최상급의 선별된 진짜 목재만을 커스텀이네. 사용해서 커스텀을 해주는 프라이빗 스톡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코어 라인 아래 하위 생산 라인으로 S2 라인이 있습니다. S2 많이 S2. 들어보셨죠? 그리고 저가의 생산 라인이 이제 S2로 원래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2020년 이후로는 한국 모델이 단종되고 전부 다 인도네시아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 가운데 있는 메인 라인이 코어 라이브러리 원래 맥카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맥카티 시리즈가 있었는데 거기 그대로 있고 이번에 S2로 맥카티가 확장을 했습니다. 그럼 SE 이거 되게 좋아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맥카티 이 모델이 SE에 추가가 되면서 SE의 선택지가 좀 넓어진 거죠. 아, 예. SE에 다양한 아티스트 모델들도 있고 커스텀 맞아요. 24, 뭐 2E 모델도 다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조금 더 빈티지한 감성에 맥카티가 추가되면서 100만 원대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수 아유, 있겠네요. 이건 좀 기타가 좀 눈에 들어오네요. 그 제가 봤을 가격이. 때 선생님은 SE 라인 중에 이걸 좀 좋아하실 것 왜?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깁슨을 그런 감성을 네, 구현을 해낸다면 선생님한테는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 뭐 생각이 드네요. 생긴 것도 마음에 들고 참 안정감 있게 됐고 소리 잠깐 쳐봤는데 되게 찐득하고 좋아요. 그 찐득함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PRSS의 맥카티 594 싱글 컷 스탠다드인데 이 594가 대체 뭐냐? 우리가 계속 이 593 뭐야? 왜냐면 커스텀 2나 22나 24는 프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 뭔지. 근데 594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다 보니까 스케일 길이가 24.594인치야. 진짜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기타 이름 만들 때막 비치나 봐. 그러게요. 기타 뭘로 이름 하지? 만들 때는 야, 야, 뭘로 하지? 야, 저걸로 하자. 막 이렇게 약간 정신이 나가나 봐. 난 무슨 뉴발란스인 줄 알았어, 네, 오구사. 594. 그게 사실은 우리는 인치법을 안 예. 쓰니까, 우리는 미터법을 쓰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모델명이 점7이어야 돼, 점7. 점7이. 이게 스케일 길이가 624.7mm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점7이로 하겠습니다. 그뭐 프랑스 사람들도 독하잖아요. 왜그 에미넴 나왔던 영화 8마일 있잖아요. 네. 그막 12.4364km 이렇게 아, 그렇게 바꿔요? 징글징글하다, 진짜. 영화 제목을 영화 바꿔 제목을. 키로수로. 야, 미터법 확실하게 쓰네요. 예. 8마일 안안 쓰고 쓰고.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점칠 땡칠이. 땡칠. 야, 594 싱글 컷에서 땡칠이가 됐네. 저희 이거 땡칠이로 통칭하겠습니다. 야, 624 땡칠밀이에요. 예, 야. 네. 좋습니다. 153만 8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42kg, 어우, 좋아요. 두께는 46에 조감이 50 나오고요. 살짝 나와요. 네, 12프레트 뒷둘레는 80mm,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넥.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흰색 노브 이거 달려있네요. 멋있어요. 흰색 팩에 앞쪽으로 돌아서 PRS 너트. 어허. 네, 까만색입니다.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로즈우드의 인레이 버드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253mm, 스케일 길이는 땡칠이죠. 624 땡칠mm. 네. 얘네들은 24.594인치라 네. 594 모델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한테는 땡칠이죠. 땡칠 네. 모델. 네. 네, 프렛은 22프렛이고요. 픽업은 5815LTS 픽업이 각각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호호호.
컨트롤은 볼륨 톤 네. 각각 픽업마다 달려 있고요. 스플리트 됩니다. 그렇죠. 완전 스플리트. 3웨이 픽업 셀렉터. 네, 네 PRS 투 피스 브릿지. 네, 따로 나뉘어져 있는 두 개로 나뉘어져 네, 있다고 해서. 저랑 나뉘어졌죠. 네, 원래 래퍼라운드. 네, 래퍼라운드인데 짧은 건데. 네, 두 개로 잘라놨습니다. 은근히 빈티지하네요. 막 이렇게 막 브라스도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싱글이고. 요거 그 지금 우리가 오늘 뭐 첫 시간에 싱글 하고 두 번째 시간도 싱글이고요.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컷, 네, 더블 컷입니다. 네. 더블 컷. 자, 그럼 소리를 들어볼 텐데.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 마이크 셋업이 좀 바뀌었어요. 저희가 앰프 세팅은 그대로인데 늘 57 하나만으로 마이크를 받다가 이제 컨덴서 마이크를 추가해서 샌더의 214, 네. 마샬의 414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AKG 마이크를 추가했는데 어떻게 뭐 건우말로는 음장감이 되게 있어졌대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JCM800으로 마샬도 교체를 하고 이번에 마이크도 추가를 했으니까 여러분 사운드 모니터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네. 시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위니벌브고요. 오 좋다 기타. 잘 넣었다 네, 이거 잘 넣었어 이거는. 자 그럼 가운데다 놓고 앞 뒤 것만 넣고 반대로. 어우 잘했네요 이거 진짜. 마샬이고요. 아. 갑니다 마샬. 프론트 싱글. 리어 험버커. 에피폰에 그게 생각나는데 그냥 데드보까지 확 빠지는데. 네. 좋네요. 예. 그 빠지는 사운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예, 가운데다 놓고. 앞에만 싱글. 듀얼리스트. 알차네요 소리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레스폴 소리가 나네요, 진짜. 레스폴 소리 나고 약간 저 험싱싱 달린 스트라토캐스터 소리도 나고요. 그 중간에 매력을 예, 예. 네, 잘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자, 좋네요. 야 이거 자 메이킹 해보겠습니다.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싱글로 전환을 해놓으면은 마치 뭐 험싱싱 그 예. 스트랫 같은 느낌의 매력도 있고요. 그리고 험험으로 해놨을 때는 레스폴의 네, 사운드가 구현이 되고요. 네. 자 마샬 게인이고요. 오 이거 기대됩니다. 800 소리는 진짜 좋다. 아 이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4일사까지 좀 추가가 돼가지고 좀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어 근데 이게 그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깁슨 위에 험버커 사운드, 레스폴 같은 사운드가 나면서도 PRS 특유의 그런 깔끔함까지 여기 녹아 들어가면서 PRS에서 그 우리가 기존에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그런 빈티지한 락킹함이 추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야 이거 막 한 줄 평들이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선생님은 확실히 이거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긴 해요. 되게 좋아요. 네, 지금 마샬 게인 사운드가 정말 너무, 인상적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최적화가 잘 되어 있네요. 네. 좋습니다.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오, 예. 너무 선생님 좋아. SE 중에 지금 제일 좋으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PRS 중에 폴스 기타 말고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 아 그러게요. 폴스 기타가 있지. 좋습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집중한 기타 폴스 기타와 스승과 함께한 기타 메카티 기타. 야 이거는 둘 다 정말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메카티 594 같이 사운드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메카티 대단합니다. 네, 메카티 대단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네. 어디 그렇습니다. 가서 또 그 빛을 안 잃네. 네. 와.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레스폴 리드 스미스 이렇게 드릴게요. 레스폴 리드 스미스 메카티? 네. 네. 레스폴 리드 스미스 메카티. 예. 좋네요. 풀네임이네, 풀네임. 좋네. 그 모든 것들을 다 맛보실 수 예. 있는. 네. 그렇습니다. 메카티 사형제에 편입시켜도 될 것 예,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아, 오늘 되게 인상적이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탑만 다르거든요. 네, 오늘 일단 스쿼드를 한번 돌려보고 다음 시간에 과연 탑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7. 저 똑같습니다.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7. 네. 평균 77. 이게 여기서 보면은 사운드도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PRS 최근에 썼던 SE가 네. 뭐 28, 27이면 꽤 좋은 그 높게 나온 거예요. 네. 커스텀 24 그 플로이드 얼마 전에 했던 게 28, 27 나왔고 네. 이게 76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예전에 막 잘 안 나온 것들 같은 경우에는 70점 못 넘은 기타도 있고 이래요. 그래요? 물론 이게 그 스쿼드 초창기여가지고 굉장히 좀... 짜게 줄 때긴 했는데 네. 폴스 기타가 76이거든요 지금. 아... 우리가 그렇게 좋다 좋다 했었던 폴스 기타 기타에도 포만감이 있다. 스콜라쉽 에디션. 아하. 이러고 뭐 산타나 모델이 74.5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운드가 잘 나오면 한 26, 7, 8 정도인데 28, 28이면은 거의 SE에서는 제일 잘 나온 그런 점수라고 봐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추천하기 좋은 기타. 전부 다 25, 15, 15, 15의 꽈락을 넘기고 그리고 평균 점수가 75 이상인 거. 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예쁘게 탁 떨어지는.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드 캐리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희가 편의성이 17, 17이 예, 나온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레스폴 사운드와 네. 그런 어떤 싱글의 사운드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늘 칭찬했었던 에피폰의 이상의 예, 네, 그런 베리에이션을 제공해주는 네, 정말 의미 있는 푸시풀. 그렇습니다. 77 거의 뭐 SE라인 중에선 지금까지 최고점을 받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여기 위에 이제 탑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하하. 플레임 메이플이 올라가면 사운드와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다음 시간에 네. 기대하면서 또 같은 싱글 컷 탑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